광주 원주 고속도로 서원주 IC의 개통이 늦어지면서 불편과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이나 소방 등 긴급 출동 차량들이 서원주 IC를 이용하지 못해 고속도로 응급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돈희 기자입니다. 지난달 14일 광주 원주 고속도로 원주 분기점 인근에서 승용차와 고속버스 등 차량 5대가 잇따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4명이 다쳤는데 119 구급차 등 긴급 차량 도착이 지연됐습니다. 최단 거리로 현장에 접근하기 위해선 인근 서원주 IC를 이용해야 하는데 그럴 수 없었습니다. 서원주 IC가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접근하는 게 보기는 도로 가게가 그렇게 돼갖고 저희도 그쪽으로 가는 거는 저희 동양대까지 갖고 내려와야 되거든요. 광주 원주 고속도로 신평 분기점은 도로 선형상 양방향 연결 구간이 필요 없고 인근에 만종 분기점이 있어 한쪽으로만 연결도로가 건설됐습니다. 중앙고속도로와 광주원주고속도로가 만나는 신평분기점 구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쪽 동서울이나 경기도 광주 안내 표지판만 있습니다. 때문에 반대편으로 진입하기 위해선 인근 서원주 IC로 진입하는 게 가장 빠른데 아직 개통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10km 넘게 떨어진 동양평 IC를 우회해야 진입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이용객의 불편도 불편이지만 재난재해와 대형사고 등 고속도로에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경찰이나 소방 차량의 출동마저 늦어질 수 있어 문제가 심각합니다. 전문가들은 회차로 같은 긴급 출동 차량들을 위한 비상시설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지오뉴스 최동희입니다.